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오늘이 3월 12일 일요일인데요. 이게 우리 집 이제 거실에 있는 군자란인데, 이제 예전에 장모님이 주신 군자란을 나누는 거거든요. 그러고서 제가 여기에다가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바사코트라는 비료가 있는데, 그게 6개월 가는 비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바사코트를 요 위에다가 작년에 이렇게 조금씩 뿌려줬어요. 그랬더니, 어우, 그냥 꽃을 이렇게 엄청 피었고, 얘는 뭐, 옆에, 뭐야, 이게 뭐라 그러나요, 이거? 겨순이라고 그래야 되나, 뭐가? 그게 막 났는데, 이 겨순에서도 꽃대를 올렸어요. 나 처음 봤어요, 여지껏. 겨순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, 제가 이제 꽃을 피우지 않거나, 아니면 꽃을 피워도 저기 얘처럼 이제 원래 거기에서만 하나를 피우는데 꽃대가 올라오길래 이렇게 실내에 놓았는데 어우 이 옆에서도 이렇게 꽃이 올라오네요. 이게 이제 영양분이 그래도 꾸준히 좀 많이 공급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화분 하나에서 저렇게 꽃대 하나 올라온 거는 뭐 흔하잖아요. 옆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게 저는 처음 봤어요. 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도 이 비료를 쓰면 굳이 뭐 추비 같은 거좀 신경을 덜 써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화초에도 이렇게 그게 차이를 보입니다. 에드팜입니다.